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이 마을 꼭꼭 담아두세요. 특히 은퇴 전후 한적한 전원 생활을 꿈꾸시는 5060분들께 강력 추천. 이유는 크게 세 가지. 그건 잠시 뒤에 살펴보고요. 오늘 돌아볼 마을은 총 두 군데. 여긴 그중 첫 번째 마을 여주시 연양동입니다. 금은모래 캠핑장과 강변공원 바로 아래 붙은 작은 마을이죠. 벌써 어때요? 푸근한 게 왠지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참 좋아지죠. 마치 외국 어디 별장 마을 같기도 하고 말이죠. 참고로 이곳은 제가 지도에 체크해두고 오랫동안 눈여겨봤던 곳인데요. 실제로 보니까 웬걸, 그야말로 보석 발견 소리가 입에서 막 터져 나오는데, 어허허, 여긴 천국인가요 어딘가요? 맞습니다. 제가 이 마을을 추천하는 첫 번째 이유, 바로 이곳 금은모래공원. 놀라운 건 마을에서 여기까지 불과 5분 거리랍니다. 그것도 걸어서. 이렇게 훌륭한 강변공원을 내 집 앞마당처럼 그냥 슬리퍼 신고 편하게 오갈 수 있다니. 보세요, 힘차게 굽이도는 남한강 퇴적층, 물길 따라 커다랗게 공원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아 글쎄요, 이 공원이 우리나라 생태공원 중 최대 규모라는군요. 진짜 크기 하나는 허벌, 아니 엄청나게 컸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마을이 보일까요? 당연하죠. 여기 아파트 앞 숲이 아까 본 마을이고요. 이쪽에도 듬성듬성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 조금 이따 볼 마을은 요 자리고요. 시작은 바로 이 공원에서부터. 가만히 있어봐. 여기서 왠지 바로 차로 한 방에 마을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그렇지. 여기 샛길이 예쁘게 나 있네요. 비록 차 딱 한 대 오가는 좁은 농로지만 그래도 편하게 오갈 수 있어 다행입니다. 그나저나 이 그림 100% 순수 전원일기죠. 바로 이것이 제가 이 마을을 추천한 두 번째 이유. 오리지널 전원 생활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 보세요, 사방 논밭에 빈 땅도 많아서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텃밭 일구고 화초 키우고. 실제로 동네 후기에서도요, 이 동넨 닭이 새벽을 깨운답니다. 흙 밟아가며 푸릇푸릇한 것들과 평생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천혜의 환경이죠. 아, 이따 보실 또 하나 마을도 여기랑 거의 비슷한데요. 거긴 마을 사이즈가 큰 대신 공원과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잠시 뒤 분위기 한번 살펴보시고요. 딱 보기에도 연식 좀 있는 마을, 가장 선배격으로 보입니다. 도로도 좁은데 길마저 뚝뚝 잘려 있더군요. 허나 빈 땅은 여기도 많이 눈에 띕니다. 이쪽엔 도로를 넓히는 공사 중이네요. 저기 표시된 경계까지 길이 넓어지면 아이고야 엄청 편하겠죠? 가만, 여기 뭐가 들어오려나? 아무튼 마을로서는 점점점 살기 더 좋아지니 땡큐! 이번엔 아까 하늘에서 본 그 마을, 여긴 공원 쪽은 아니고요. 그 살짝 위 금은모래 캠핑장, 썬밸리 호텔 쪽입니다. 넓은 폭의 도로가 중앙에 시원하게 뻗었고요. 양쪽으로 집들이 배치된 모양새. 보시면 담장들이 거의 없어서 마을 전체 이미지가 무척 산뜻합니다. 가장 끝쪽에는 경계를 이렇게 올려서 사뭇 분위기가 다른 집들도 덜어 보이더군요. 차를 돌려서 한 번 더 볼까요? 저 끝에 보이는 저 건물이 바로 썬밸리 호텔. 근처를 좀 걸어봤더니요, 벌써부터 아이들 소리가 흘러나오는 게 본격적인 영업이 시작된 모양이더군요. 자, 다시 하늘로 올라왔습니다. 이번엔 바로 앞에 위치한 매룡동. 마을 크기가 아까보단 제법 되죠. 원래 있던 전원주택 마을 옆으로 또 하나가 생겨서 그만큼 더 커졌습니다. 근데 여긴 마을뿐만 아니라요, 집들도 다 커요. 마당 사이즈만 봐도 상당하죠. 주변을 살짝 돌아볼까요? 아까와 거의 엇비슷한 풍경. 온통 논밭 논밭. 100% 전원일기 딱 좋습니다. 자, 근데요, 여긴 공원이 좀 멀죠. 마을 끝에서 출발해 차로 약 5분, 2.2km. 걸어서 가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신 여긴 놀랍게도 시청이 코앞이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 마을을 추천하는 세 번째 이유. 보세요, 저기 다리 옆이 여주시청과 번화가. 이 길 따라 쭉 직진 한 방에 그냥 닿습니다. 자세한 건 조금 이따 입지 분석할 때 한 번 더 살펴보시죠. 동네가 이 큰 길에서 이렇게 빠지면 바로예요. 이것도 참 매력적이죠. 아까는 시골길로 해서 막 굽이굽이 올라갔는데 말이죠. 아 맞다, 거기도 도로공사 끝나면 이렇게 비슷해지겠구나. 하늘에서 본 그대로 집들은 뭐 다들 대골이네요. 특히 조경솜씨들이 와우. 보통은 이렇게 평수 크고 조경 잘 돼 있으면 거주민분들 연배가 꽤 되시던데 여기도 대충은 짐작이 되네요. 이것은 바로 그 옆에 생긴 추가 동네. 벌써 도로부터가 세련됐네요. 근데 가만, 왜 이렇게 빈 땅이 많을까요? 이야, 이거 좋다고 열심히 떠들었는데 또 엉뚱한 소리 듣겠네. 돌아와서 지도를 봤더니요, 아 글쎄, 이쪽에 오래된 대형 축사가 떡하니 있지 뭡니까. 제가 이걸 미처 체크 못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운영 중일까요? 아시는 분들의 소중한 제보 부탁드립니다. 또 답사 가면 저처럼 놓치지 말고요, 꼭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큰 길 이렇게 걷고 있는데요. 요 앞쪽에 세종대왕 관광버스, 순환버스 있고요. 나머지는 뭐 거의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지금 요 앞에 유원지에서 애들 소리가 들리는데 요쪽에서 지금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을 진입로인데요. 와, 상당합니다. 여기 감흥신호. 양쪽 폭이 상당히 넓죠. 한산하고 뭐 마을 앞쪽에는 아무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이쪽에 버스 들어오는데 표시가 거의 없네요. 버스는요, 총 두 대 들어옵니다만 예상대로 시골 마을 시간표 체크 필수입니다. 또 이 길 아래로 예전에 답사했던 몇 곡동 위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여주시청과 이어지죠. 차로 가면 약 10분 3km. 좀 더 넓게 살펴볼까요? 왼쪽으로 중부 내륙, 아래로 영동고속도로가 보이네요. 마을에서 서여주 IC까지 13분 10km, 여주 IC까지는 14분 8km. 이 정도면 도로교통 나쁘지 않습니다. 네, 마을 바로 앞쪽에 유일한 교육시설 이화 자연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한참 들어가야 나옵니다. 그 어린이가 다 크면 그때는 어디로 가야 되죠? 지도에서 초중고를 한번 검색해봤습니다. 아하, 역시 전부 다 이쪽 아파트 인근에 모여있군요. 가장 가까운 여흥초가 6분 2.6km. 글쎄요, 거리는 괜찮습니다만 아이 키우기엔 조금 심심하지 않나 생각되네요. 마을 주변 풍경입니다. 확실히 뭐가 좀 없죠? 스톱! 잠깐! 이쪽에 편의점 하나 있네요. 조금 아쉬운 대목입니다만 보세요. 이마트가 7분 4.3km. 게다가 보건소 포함 다양한 중소병원들도 은근 많죠. 전원마을에서 구도심 시청 인프라 아직, 아니 여전히 괜찮습니다. 와, 이렇게 넓다란 밭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작물인지는 큰 길 건너서는 이렇게 폐기물 처리장, 고물상이죠. 소리는 그렇게 크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거리가 워낙 멀어서요. 지금도 충분히 좋은데 이 공사 소리 들리시죠?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 공사 7월 31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양동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7월 25일까지 1차분 이렇게 예정되어 있네요. 네, 잘합니다. 솔직히 시골 인프라 여기저기 부족한 것들 투성이죠. 근데 이렇게 고치려고 노력하는 거 이거 딴 데선 좀처럼 보기 힘들다는 사실 아실런지요? 또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세 가지 한 번 더 말씀드리죠. 첫째, 금은모래 공원. 둘째, 순수 전원생활. 셋째, 시청 인프라. 이 세 가지가 워낙 빼어나서 몇 개가 좀 빠진다고 해도 솔직히 잘 모르겠더군요. 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들. 저 업자도 이거 뒷광고도 아니랍니다. 쿠팡 안 되고 쓱 되네요. 마켓컬리 안 되고 배민 안 되고 요기요 안 되네요. 교통, 교육, 의료, 상권, 배송 다섯 가지를 총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제가 이 마을에 느낀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안타까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이 마을은 이런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또 안타깝지만 이런 분들께는 비추드립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까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진정한 독립을 기원합니다. 주거독립 만세!